일단 200mg짜리 검정색 얼굴 전체에 주사할 수 있는 그거는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희석을 조금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 달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면요. 먼저 주사용수, 증류수죠. 증류수를 4cc만큼 빼고요. 저는 보통 5cc짜리 비어있는 빈 시린지를 이용합니다. 이러면 4cc고요. 그 다음에 리도케인은 리도케인 1cc만큼 추가로 담습니다. 그럼 5cc가 되고요. 이것을 이제 에뜨레벨 200mg짜리에 넣습니다. 천천히 벽 쪽으로 향해서 많은 분들이 보톡스 희석할 때 하시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5cc를 넣었으니까 5cc만큼 공기를 빼서 그 다음에 빼면 됩니다. 이 상태로 한 30분, 길면 1시간 안에 두면 많이 이제 희석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흰색, 입자가 작은 50mg짜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증류수 4cc에 리도케인 1을 넣어서 5cc로 희석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희석하는 거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게 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은 1cc짜리 시린지입니다. 1cc 시린지에 18게이지 니들을 담아가지고요. 닿아서 그래서 0.5만큼은 뽑습니다. 0.5만큼은 뽑고 이 상태에서 증류수를 다시 0.5만큼에서 토탈 10cc, 10cc래, 1cc를 이렇게 담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은 느낌이 저는 항상 들어서, 이거를 쓰레기 같은 거 이용하셔도 좋고, 저처럼 이런 커넥터를 이용해서, 똑같이 비어있는 1cc짜리 시린지를 같이 담아서 양쪽에서 약간 이렇게 좀 이동을 왔다 갔다를 하면서 더 균일하게 섞일 수 있게 제형을 더잘 만들어주고요. 이걸 한 왔다 갔다 왕복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사를 합니다. 장착해서 균일하게 섞여 있는 PLA 에트랩의 제품을 주사를 합니다. 주사하는 양은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넣는 방법은 보통 필러 넣는 거에 두 배. 두 배를 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볼에는 보통 1cc 정도 필러를 넣겠다 생각하는 분한테는 2cc를 넣고요. 팔자주름도 1cc를 넣어야 되는 분한테는 2cc를 넣고요. 그리고 볼거짐 보통 필러로 일반 히알루론산 필러로 한 3cc 넣는다 그러면 저는 한 6cc 넣어주고 마리오넷 같은 경우도 1cc 넣는다 하면 저는 2cc 씁니다. 그래서 보통 쓰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한두배 정도 를 1회 주사를 하고 이걸 이제 한 3, 4주 간격으로 3번 정도 주사하는 걸 저는 보통 루틴으로 잡고 있습니다. 눈밑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똑같이 희석했던 것처럼 증류수 4cc에 리도케인 1cc를 넣어서 5cc 희석한 채로 그 채로 주사를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다시 아까처럼 꺼내서 한번더 반을 더 희석할 필요 더 없고요. 그 채로 주사하시면 되고 눈밑 같은 경우는 저는 27게이지 캐뉼라를 주로 즐겨 쓰고요. 눈 바로 아래 이쪽에서 자이앱해서 들어가서 눈 안쪽에다가 보통 눈물고랑 위쪽이죠. 눈물고랑 포함해서 눈물고랑 위쪽에다가 쫙 깔아주는데요. 그리고 시술 후에 PLA는 이제 마사지를 하시는 거 아시죠? 보통 333 법칙이라고 해서 시술 후에 3일 동안 하루 3번, 3분씩 이렇게 시술 받은 부위를 마사지 하시면 되고요. 세게 누를 필요 한 번도 하나도 없고, 그냥 지그시 눌러서 스스로 셀프로 마사지 하시라고 교육하시면 됩니다.